비즈투데이입니다. 삼성전자가 업계에서 가장 얇은 두께 0.65mm의 12나노급 D램 패키지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패키지 기술, EMC 기술 등 최적화를 통해 이전 세대 제품 대비 두께를 약 9% 줄이고 열저항은 약 21% 개선했습니다. 이번 제품은 얇아진 두께만큼 여유 공간을 확보해 원활한 공기 흐름이 유도되고 기기 내부 온도 제어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의 디지털 전환 및 미래 모빌리티 혁신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력은 공항 내 상용 특수 차량의 친환경 모빌리트로의 전환과 수소 인프라 확대, 공항 물류 자동화, 로보틱스 및 스마트 물류시설 도입 등 스마트 모빌리티 전반에 걸쳐 추진됩니다. 장재훈 현대자동차 사장은 현대차는 모든 이용객들이 공항 전역에서 혁신적인 이동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수소와 자율주행, 로보틱스, AAM 등 다양한 미래 모빌리티 신기술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폭스바겐 코리아가 플래그십 SUV 신형 투아렉을 공식 출시했습니다. 이번에 출시된 신형 투아렉은 2005년 처음 출시된 투아렉의 3세대 부분 변경 모델로 플래그십에 걸맞은 첨단 안전 편의 사양을 갖춘 게 특징입니다. 특히 첨단 지능형 라이팅인 IQ 라이트 HD 매트릭스를 브랜드 최초로 탑재했고 디지털 인터페이스와 컴포트 시트 등으로 편의성과 안락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We have a big fan base for the Touareg for all the years that we have, and in the segment it is a car that will shine out of the other models that there are. Our expectations are high on this car, and as we also, when we speak to the customers, this is actually what has been requested, and I think this will be very welcome in the Korean market. 시우는 올해 상반기 내 외국인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국내 최초 라면 특화 편의점 라면 라이브러리를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우는 지난해 12월 서울 홍대 인근에 국내외 인기 라면 230여 종을 갖춘 시우 라면 라이브러리를 업계 최초로 열었습니다. 이곳은 다양한 K라면을 직접 조리해 맛볼 수 있는 체험형 편의점입니다. 시우는 라면 라이브러리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전략 아래 영종도, 제주도, 김포 아라뱃길 등으로 해당 매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